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남면입니다. 오늘은 제가 용궁사 가는 쪽에 학궁지 낚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철수 직전이거든요. 여러분들 철수 직전인데 제가 오늘 학궁지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궁지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들, 학궁지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좀 일찍 들어와가지고 제가 학궁지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물 색깔은 학궁지 딱 물이고 제가 보았을 때는 물이 너무 맑아도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물 색깔이 어땠습니까? 자, 좀 부옇게 나타나죠. 이럴 때가 학궁지 잡을 때가 제일 좋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제가 용궁사 가는 쪽에 이런 데서 학궁지를 잡고 무슨 낚시를 하든 등산낚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등산낚시, 왜 등산낚시라고 제가 하는 하면은 그래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송정에서부터 그래서 들어옵니다. 송정에서부터 그래서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낚시를 해보고 발 운동도 할 겸 등산도 할 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늘 낚시를 해봤습니다. 오늘 낚시를 해본 결과에 오늘 꽁치는 한 23마리 헹궈왔습니다. 제가 꽁치는 한 23마리 헹궈왔고요. 참 기분이 좋죠, 여러분. 지금 옆에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사람을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학궁지를 이렇게 잡았다면 그쵸? 그러면은 옆에 눈치를 못 채도 물로 전진하는 거 낚싯대로 물로 붙이다 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당기주고 살짝 옆에 사람 소문 안 나고 그러면 저 사람이 만약에 학궁지를 잡으러 왔다가 내 옆에 붙으면 손해겠죠. 그쵸? 요거는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께. 여러 동료들 같이 친구들이라든지 여러 사람 같이 안 왔을 때는 혼자 다닐 때는 마리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낚시 경험이 많다 그랬잖아요. 연도수는 제가 알려드리지를 않겠습니다. 연도수는 알려드리지 않고 낚시 행적은 그렇게 좀 오래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지내 가더라도 학궁지를 제가 안 보이더라면 떵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가겠죠. 저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는 제가 실제로 낚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낚싯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낚싯대 여기 있거든요. 자, 낚싯대를 오늘 이렇게 지금 요때는 1호대입니다. 1호대인데 1호대로 오늘 해봤습니다. 내가 채비는 내가 우리 학궁지 채비입니다. 내가 학궁지 채비, 어떤 채비예요. 자, 앞에 제가 봉수 마을에서 유튜브 팬도 나고 제가 학궁지 낚시를 한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제가 막대지로 해서 학궁지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지켜야 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은 앞에는 학궁지 채비를 우리 내가 똑같은 그걸 했습니다. 똑같이 내가 고추지를 했고요. 고추지 가지고 했고 지금은 채비가 바퀴가 있습니다. 막대지로
자, 막대찌로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요 찌가 지금 2호 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2호 찌고 순간 수준이 2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2호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목줄을 추에서 이 순간 수중에서 여기 지금 매놨죠, 여러분들. 그쵸? 여기 이렇게 매놨으면은 여기 한 30cm, 40cm 기준을 해가지고 목줄을 아주 짧게 써야 되죠. 목줄을. 그러면 수심은 요거밖에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쵸? 수심은 요 지금 찌는 데서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서 만약에 요 수심이 약한 수심에서 잘 안 들어온다 하면은 수심을 요걸로 조금 더 올려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쵸? 올라 올리면은 물로 땡기 올리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수심 자체가 더 깊어지겠죠. 자, 현재 채비는 지금 자체는 지금 이렇게 길게 사용하고 있죠. 다른 어종을 한번 보기 위해서 밑밥은 다 썼습니다. 밑밥은 다 썼고요. 다른 어종을 한번 보기 위해서 혹시나 병에 도움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이렇게 길게 또 채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에서 짧게 주실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찌를 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찌를 다시 내려볼 텐데요. 자, 찌를 내렸습니다. 자, 분갈이가 얼마나 차이가 두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 120cm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막대찌 체비를 다 하고 순간 수중을 엿다 한다면은, 그러면 여기 부위고무를 하나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맨도레를 하나 묶으겠죠. 맨도레를 묶고 나면은 요 단차가 아주 짧게 섭니다, 여러분. 요 단차를 아주 짧게 섭니다. 요 한 30cm, 40cm에다가 제가 바늘 묶습니다. 바늘 묶고 팔꿈치를 잡아내는 모습이죠. 제가 다음에는 오늘은 현장에서 이렇게 채비까지 다 설명을 하고 제가 조금 있으면 나가야 되겠고 제가 배고픕니다. 아무것도 먹을 걸 안 가져와가지고 자 집에 가서 밥도 먹어야 하겠고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강조 때 들어왔거든요. 새벽까지 들어와서 제가 낚시를 해봤습니다. 낚시를 해본 결과에 오늘 제가 대박을 했죠. 조금 이따가 공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팥꽁치는 여러분들, 한 20수 좀 넘을 것 같습니다. 한 23마리 좀 갈 것 같고요. 또 오늘 채비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학공키 채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도 다른 사람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있거든요. 자, 저는 합공치 잡았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은 제가 합공치를 잡은 줄 몰라요. 왜 모르게 하느냐면, 자, 합공치가 물었을 때, 낚싯대를 우리가 꽃조각 씌워가지고 감아드리겠죠. 그쵸? 그러면은,
저 사람 앉아 있는 데서 만약에 허꿈치가 안 나온다는다라면 저 옆에 없겠죠. 옆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낚시 때를 앞으로 이렇게 놓고, 앞으로 이렇게 놓고 감아주세요. 감아주세요. 감명기 깊게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못 보게 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저 사람은 적어도 굳이 왔습니다. 굳이 왔는데 지금 하공지 잡는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이더랬습니다. 하공지 왔네 이렇게 하도 제가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막 감을 지르고 이래 하겠죠. 감을 제대로 지르겠죠. 옆에 오면 민폐가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이게에서 은공차 이런데 낚시 다닐 때는, 낚시 다닐 때는 제가 등산낚시라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낚시고. 자, 우리는 그래서 송중에서 배편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고 또 오늘 이렇게 학공차 한번 빼고 한번 보시죠. 자, 잘 보시죠. 자,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제가 이래 토요일, 일요일은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지나시는 막 달라고 합니다. 뭐, 대파일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요 자리 이렇게 합동치 되어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하고 나서 또 내일 들어오면 사람들이 많을 테고.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기까지 한번 갑니다. 자, 마지막 마치기 전에 합동치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송중의 정년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제가 나시트에서 학꽁치 잡은 거를 가지고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주열을 학꽁치 배주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맛있겠지요? 여러분들. 자, 제가 학꽁치 회를 먹을 때는 제가 뭐 상추 같은 데 있는데 잘 안 써먹습니다. 잘 안 써먹고 김에 특히 잘 먹고, 그 다음째 두 번째는 김치로 또 잘 먹습니다. 자, 지금부터 밥을 먹으면서 학꽁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에 이래 한 장 올고.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살이 굉장히 좀 쫀득하네요. 또 입안에서 금 씹는 그런 기분이 좀 느낀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밥 한 숟갈 넣고, 그 다음 제 학꽁치 회를 초장에 좀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드세요. 이 초장은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한 거예요. 다음에는 학원지 잡으러 나갈 때 여러분들 내가 초장을 좀 가지고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해를 좀 떠가지고 여러분들 좀 먹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과일은 맛있을 거야. 제가 잡은 데서 맛있나요? 맛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입맛이 안 맞는가 모르겠지만은요, 김치에 잘 안 쓰다라고요. 저는 김치에 사 먹는 게 그래 좋던데. 지금 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 다 맛있다. 오늘 학공지는 제가 좀 잡았기는 잡았습니다. 팬분들 보내서 글쎄요. 나중에 먹방하고요. 오늘 그 나수하면서 학공지 잡았던 거하고 영상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1,2부로요. 잠깐만. 밥은 문제가 아니고 학공지 해가 더 맛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공치 해를 너무 많이 떴다 이란다면, 너무 많이 떴으면 먹고 나면 냉동실에 바로 여세요. 가면 다음날 먹어보면 이 애가 또 마구로식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삭바삭합니다. 굉장히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아, 맛있다. 맛있어. 밥도 먹어야 하는데 밥은 못 먹고 자꾸만 학원제만 손이 가네요.
여러분들 한 잔 마세요. 영상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